잠깐 숨만 돌리고 조진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강연을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 등장부터가 조금 부산하죠. 산만하고 춤추면서 등장하고 어딜 가든지 굉장히 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댄서가. 그래서 여러분이 호응을 해주면 해줄수록 제 말에 경청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저는 조금 더 여러분께 제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들 그리고 제가 춤을 춰오면서 느껴왔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제 가치관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를 최대한 여러분께 솔직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늘 전 강연사만 아니라서 뭐 말도 좀 버벅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체계적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진심으로 제 뭔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밑거름이 될 만한 그런 도움이 되는 그래도 강연 10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서툴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시간이 너무 짧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 좀 부산스럽게 제가 성격이 가만있지 못한 성격이 좀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쪽 분들한테도 이제 좀 아이 컨택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우선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보셔서 알겠지만 하지만 오늘은 이제 힙합, 소울 댄스를 보여드린 거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서 걸리시 댄스라는 것이 있어요. 좋아요. 자, 걸리시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자가 이제 남자의 몸을 이제 타고나죠. 그런데 여자가 낼 수 있는 특유의 곡선이 있어요. 왜 여자들의 몸을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곡선의 미라고 많이 비유를 하죠. 근데 남자는 몸의 특성상 곡선보다 직선적인 미가 좀 강해요. 그런 남자의 몸으로 여성성을 갖고 여자의 감성을 최대한 이해하고 여자가 평소에 하는 애티튜드, 제스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음악과 함께 춤과 부합시켜서 하나의 아트, 문화, 예술로 보여드리는 그런 춤을 일컬어 걸리시 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그럴듯한 척 하지 않을게요. 뭐냐면 그냥 여자하고 춤추는 거예요. 네, 여자하고 춤추는 건데 제가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한계에 대한 제 인식이라는 주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했던 그런 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부딪혔던 한계를 예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찾아낸 그 한계를 이겨내는 그런 노하우와 방법들을 얘기해볼 생각이에요. 걸리시 하면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오늘 제가 만약에 여전을 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자, 마리텔리아 방송에서 제가 여장을 하고 실제로 공중파에 출연을 했어요. 공중파에 출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이겠죠. 왜냐면 여기 앉아계신 남자분들한테 여장을 하라고 하면 여장할 사람 몇 명이나 계세요? 네, 굳이 여장을 할 이유도 없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즐거워하고 재밌을 거예요. 와, 남자가 여장했다. 웃기죠? 자, 그런데 그걸 진지하게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진지하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의 예술로서 여러분께 정말 남자가 될 수 있는 여성성, 그 중성성을 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정말 파격적인 콘텐츠로서 저는 접근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일개 우스꽝스럽게 그냥 광대, 딴따라 취급을 받게 되면서 제 가슴에 남은 상처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사잡아서 욕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대중들
시청자들은 저를 봤을 때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없죠.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서 강호동, 뭐 유재석 얘기하면서 강호동이 어쨌고 어쨌고 유재석이 어쩌면 어쨌고 어쨌고 이렇게 얘기하지. 강호동 씨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으면 유재석 씨께서 뭐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도 이제 많이 적응했죠. 하지만 초반에는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게 저를 이 장르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끌고 가는 그런 굉장히 큰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그 한계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결과를 조금 습보를 해보자면 한계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에 의한 한계에 타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어떠한 한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제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이 걸리시에 대한 것에 용기를 많이 북돋아준 그 주체는 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의 제 와이프, 걸스 힙합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죠. 네. 말이라는 댄서가 있어요. 걸리시는 조금 더 오픈하고 얘기를 하자면 동성애 컨텐츠예요. 그래서 동성애자 중에서 남자를 일컬어 뭐라고 하죠? 게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는 게이라는 말만 꺼내도 조금 이상한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왜?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어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악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무슨 일룸이나한테 시공자라고 하기도 하고 막 나가 죽어라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 그 사람들이 뭘 어쨌는데? 저한테 뭘 어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 바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굳이 우리가 몰아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제 말은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성애자고 와이프도 있습니다. 위장결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오픈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강연에 또 참석을 하기도 한 겁니다, 사실은.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 동성애 컨텐츠에 불구하고 제 아내 되는 사람이 저에게 먼저 여장을 하기를 권유를 했어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아내, 그리고 여자친구. 여기 계신 여자분들, 만약에 자기 남자친구가 저처럼 여장을 하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쁜 척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역겹죠, 남자분들이 진짜. 자, 남들이니까 귀엽다고 멋있다고 봐줄 수가 있어요. 네, 멋있게 봐주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내로서, 내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 있겠죠. 왜냐면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여러분 심각성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마리가 저한테 권유했던 것이 화장을 해봐라, 그리고 내 옷을 입어봐라. 처음엔 전 미쳤다고 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얘기 한 거냐고. 그런데 마리가 저한테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 한마디를 하죠. 프로 아닌가? 프로면 프로답게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게 프로 아닌가? 라는 아주 현모양처스러운 그런 조언을 저에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6살 어린 제 아내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리스펙하면서 그 말에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대를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걸리시를 하는 것과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그 파급력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실제로 보셨다면. 그런데 그 이유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느끼고 그 강렬한 댄서는 무대에 호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좋은 호응이 나왔을 때 그 아드레날린을 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한 걸 찾게 되죠. 처음에는 아내가 번인을 해서 자기 화장품을 쓰고 자기 옷을 입었지만 제가 점점 더 토니모리 에뛰드 하우스 클럽길요. 화장품 가게라 화장품 가게는 다 쓰시고 돌아다니면서 얼굴 까맣고 왜 흑인같이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23호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적응도 안 되고 제 아내는 얻어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어? 제 뭐야 게이트티 보면서 화장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옷도 보정 속옷이라든지 저 여자들 속옷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걱정이 됐나 봐요. 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빠 잠깐 앉아봐. 네. 오빠 요즘에 너무 멋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오빠 자 웃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 뭔데요? 왜 그래 심각하게? 오빠 앞에 만약에 원빈이 정말 몸 좋은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이 와서 오빠한테 좋다고 고백을 하면 어떨 것 같아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좀 하세요. 여보 그만합시다. 자 어디까지나 이건 추일 뿐이고 여보가 그런 걸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예술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앉아 안심을 시키고 저는 계속 걸리시 얘기를 듣게 되죠. 화장이 늘겠죠. 옷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몸매를 어떻게 해야 보정이 많이 되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성스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제가 레벨업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열광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개가 왔었어요. 자 걸리시고 빵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저를 몰랐죠. 왜? 방송에 안 나갔습니다. 스트릿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스트릿 댄서들이 활동하는 에리어예요. 네,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그 판을 뒤엎을 정도로 제가 어떠한 큰 역할을 해줬는데 그 외적인 사랑을 제가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 돌아다니면 좀 알아봐주면 좋겠고 제이블렛이 팬이에요. 제이블렛이 팬이에요. 저는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아무도 몰라요. 행사장만 가면 와 제이블렛 거기서만 깊은 거예요. 욕심이 큰 사람이라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대로 저 방송 취업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취업시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저를 못 믿고.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댄싱날이라는 기회를 맞이를 하게 되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 댄싱라인은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나가게 됐느냐 손명인이라는 댄서 여러분 다시 없으시겠지만 그 친구가 예전부터 저와 친분이 있었어요. 이건 역시 제가 앓고 있던 병을 한결 타파하지 못하고 있던 병을 손명인이라는 댄서로 인해서 타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댄싱라인에 한번 나가자마자 기사가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생판 저를 모르던 PD, 작가, 그리고 행사 측에서 제이핑크씨 공연 한번 하자고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원하던 거였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방 공연을 갔는데 번화가를 못 돌아다닐 정도로 저를 알아봐주기 시작해요. 젊은이들이 제가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제이핑크씨? 네 맞습니다. 사인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럼 사실 배짱 찍으셔도 됩니다. 신나서 팬서비스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연예인분들 고충을 좀 느끼는 게 술집 들어가서 편하게 못 놀아요. 어디 가서 제가 사실 흡연자예요. 다들 못 끊고 있는데 담배도 제대로 못 펴요. 그리고 때로는 남자분들 이해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왜 아이 같은 곳에서 있어서 친구들 만나면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여자분들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은어도 쓰고
좀 욕도 좀할 수도 있고 재미있게 친구끼리 싹싹 하면서 그렇게 노는 게 재밌는데 그거 읽지 못하죠. 제가 어디서 야 재밌어 막 이렇게 의미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옆에서 가만 듣고 있죠. 사람들이 의외로 제가 등장한다고 해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뒤에서 근데 그게 안 들릴 거라 생각했는데 다 들리죠.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근데 그거는 제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한계점을 돌파하면서 저한테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놈의 한계는 진짜 끝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행복해지자마자 조금 더 있다가 전 이미 방송에 진출을 해서 뭔가 된 줄 알았어요.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방송 연예인이 되는 건가? 내가 원했던 삶을 걸어가는 건가?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전 매니저도 없었고 회사도 없었고 더 이상 어떻게 헤쳐나갈 그런 저에게는 방법 없었어요. 시간이 다 됐대요. 진짜 빨리 마무리할게요. 왜 이렇게 짧고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 방송으로라도 나중에 제 SNS로 자 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돌파했을 때 제가 가장 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혼자선 절대 죽어도 타파해내고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정의를 한 게 무엇이냐면 내 사람,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 그거를 누구나 들을 수 있죠. 자, 얘기를 자기가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냥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을 열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이행하는 것만이 듣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듣긴 잘 들어요. 다 듣고 있다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귀 닫고 있죠, 사실.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정말로 내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진심일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한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100% 신뢰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는 결과가 틀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수많은 조언들과 그리고 수많은 어드바이스, 피드백들이 여러분께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상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안 된 관계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로 인해서 제 조언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일 것이며 그리고 후회 없이 그리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저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할 거니까 제이블랙, 제이피, 조진수 이름 기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술을 펼쳐드릴 테니까 절대 저를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저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의 기준이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그 관심 지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블랙이었습니다.